밖에 비 오나? 아, 왜 이렇게 추워? 아우 추워. 자, 오늘은 여자친구가 싸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 아 추워. 어 멸치 있네. 아 멸치 떠나야겠네. 멸치 없는 줄 갖고 왔네. 멸치 있네. 아 내가 좋아하는 마늘종은 또 좋네. 내가 마늘종 좋아하거든. 여자 보여주면 여자친구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오늘의 반찬은 고기예요. 고기. 안심인가? 너 맛있는 걸 줬네. 그럼 먹을게 그래도. 어, 나 때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요즘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니네. 급식 나온다면서, 그치? 야, 부럽다. 난 학교에서 급식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직업 따로 있어. 이게 직업이 직업이면 난 먹고 못 살아요. 굶어 죽어야 돼. 돈 버는 게 어딨어, 내가, 그쵸? 그러니까, 아, 초딩 때. 오버워치로 배너 바꿔주세요? 무슨 뜻이야? 어떤 배너? 방송하는 거 안 바뀌었고 방 구조로 바꿨어요. 집 아니야, 사무실. 사무실. 나 이번 주 오늘 냅둬 그냥. 그건 냅둬요 그냥. 알려줘서 고마워요. 준영님 어서 오시고요. 국은 없어. 아니 국 꼭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밥을 원래 너무 빨리 먹어. 인정. 밥을 엄청 거의 5분 10분이면 다 먹어요. 남편이 바쁘셨구나 그런 것 같았어요. 안 보이시더라고. 1200점 때 같이 할 수 있어. 1200점 때 가능하고요. 1200점 때면 잘 왔어. 올려드릴게. 아 엄청 바쁘셨구나. 노가리 타임 좀 하자. 지금 노가리 타임이야. 그리고 여기 뭐야, 대신에 마이크는 돼야 돼. 마이크 2000점 아래일 때 마이크 있으신 분을 우선권 드릴게요. 왜냐면 방송에 내 목소리만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 막 마이크가 있어야 실력이 빨리 늘어요. 마이크 가능 1700 환영합니다. 왕뚜님은 참여 안 했어요. 뭐야 이거? 게임할 때마다 밥 먹을 때 시청자가 더 늘어나.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죠 이거? 아 오버워치가 없어. 픽스맨님은 마이크 좀 옆사람 빌려줘요.
그럼 되겠다. 반지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적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야, 헛소리 하는데. 그런 적 없어. 억울해. 됐으면 당첨되겠지. 혹시 또 누가 알아? 오늘 당첨될지? 오늘 당첨되는 거 아니야? 내 방송은 두세 명일 때가 없었는데. 왜냐면 컴퓨터 키면 내가 노트북으로 키고 내 거 핸드폰이랑 태블릿으로 켜가지고 기본이 세 명이었어. 그래서 근데 시청자가 한 명 들어오면 일단 네 명이야. 그래서 제 방송은 두세 명일 때가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네 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노하우였지. 아, 피바 초창기 때 그때 닉네임 뭐였는데요? 시타님? 어. 아, 대조가 지리님이야. 난 누군가 했네. 아, 대도님이었구나. 시청자 많으니까 밑변을 하면 기억이 안 나. 난 오늘 처음 온 사람인 줄 알았어. 사실 제주가 진짜 좋아. 그 아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몸 좀 풀어야 돼. 밥 먹고 몸 좀 풀자. 오늘 방송 시간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적용되는 거죠. 하나무라 이겼네, 이겼어. 하나무라면 이겼네. 거의 다 먹었어, 이제. 까먹지 않네. 팬닉은 안 까먹죠. 벌레다. 요즘 오버워치 방송 어때요? 볼만합니까? 아, 머리 아파요? 궁금하다. 고기 있어, 고기.
아 너무 재밌어 픽스맨님 고마워요. 아 오발 방송에 오지 더 하고 싶어. 아, 나 열이 형이 진리. 나 제조가 진리님 닉병 고마워. 땡큐 땡큐. 좋다. 제조가 진리님 그동안 좀 방송 안 오지 않으셨나? 힙합 달리기 빠른 선수 호날두 오바메양. 34만원 PC 오버워치 잘 돌아가고요. 유튜브에 증거 영상 있으니까 테스트 영상 확인하세요. 야, 신경쓰면 고맙고요. 34만원 PC는 네이버에 여리형 컴퓨터 검색하면 나오고 방송은 공지사항에 보셔도 돼요. 연락처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 햄덩님 어서오시고요. 아, 밥 먹고 조금 있다가 심해 탈출 2부 할 테니까 2부 때 마이크 되시는 분들 위주로 3명 모시고 또 한번 심해 아니 케이스만 새거야. 케이스만 중고가 아니라 여령의 컴퓨터는 아 34만원 컴은 케이스도 중고였어. 케이스도 중고. 여령 컴퓨터는 전부 다 중고예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거야. 형님 누나가 질문 안 했는데 무슨 질문 했지? 마이크 있어요 삼성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따가 한번 팀 짤 때 봅시다. 아 하이사라고? 오늘 통화만은 아마 못할 것 같고 아 맛있다. 아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남겼더라고. 여리형 치킨만 먹느냐고. 거의 맨날 치킨 아니면 도시락 두 개였던 것 같아. 그렇죠? 중국집이 맛있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먹기가 싫어갖고. 아 맛있다. 이제 좀 노가리 까다가 설거지하고 와야지. 방송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깅하고 있으면 이제 사무실 오기 전에 집에서 운동하는데 그래도 좀 운동량이 부족해. 지금 대도가 진리님하고 왕뚱님 두 명 마이크 된다면서요. 그쵸? 두 명 되고 한 명 또 할 사람 있어요? 마이크 있으신 분. 삼성님 마이크 돼? 마이크 돼요? 마이크 돼야 돼. PC방이 아 그럼 되겠네. 그럼 좀 이따 같이 합시다. 아 오버워치가 없어 거북이님? 거북이님 그럼 오늘 당첨되나? 오늘 당첨되나요? 아 행님 저 두 개구나. 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 행님 누나 반가워요. 행님 누나는 오버워치 안 할 거 아니야?
아, 다음 주를 노려야 돼? 아깝다. 이번 주 세 개라서 오늘 세 개라 딱 좋은데. 에이, 빅 찬스를 놓쳤네. 또 누가 압니까? 2월 될지? 3주 연속 연속 세 개면 너무 재밌겠다. 배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320랩? 어우, 엄청 높네. 지난 시즌에 몇이었는데요? 이거는 금메달 따는 게임이 아니라니까. 밤월드컵?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 생각 없는데? 요즘 뭐 피파만 하는, 피파 잘 안 하는데. 25랩 찍고 바로 좀. 아, 그래? 아, 고마워요. 아, 한 5분만 노가리 까다가 뒷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아, 엄마, 그건 엄마 계정이야. 너 지금 몇 개로 보는 거야? 4개로 보고 있구나, 하고 행님. 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오버워치 강좌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여태까지 못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도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 이거 뭘 알려줘야 되지? 모르겠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못 만들었던 이유가 내가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안 돼서 점수를 그래서 올리는데 집중을 했는데, 아, 점수 더럽게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심해 탈출. 아, 마이크 없어? 그럼 안 되는데. 마이크 없으면 안 돼. 진리님 그건 안 되고. 심해 탈출, 그러니까 컨셉이 원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처음에 심해 탈출을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생각보다 심해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그 깊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 또 이게 도와주다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 여기 게임하고 먹방. 토크도 많이 하고 싶은데 토크하면 시청자가 없어. 아, 토크 좋아요? 저기 행님 누나는 뭐 좋아하는데요? 초딩도 상관없어. 마이크만 되면. 왜냐면 방송 때 내 목소리만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 좀 새로운 사람들 목소리도 나가야 재밌고, 그 사람들이 또 피드백이 빨리 오잖아. 아, 이런 건 배웠다. 아니면 그 사람 또 혼나는 재미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승질 내거나 비매너 하는 이런 재미도 있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나만 얘기하잖아. 그럼 재미가 없어.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재미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그 말이 좀 잘려네. 그래서 오늘 심해 탈출 강좌, 드디어 오버워치 초보 강좌를 좀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재밌었어. 나는 되게 재밌었고. 근데 걱정이 너무 돼. 티파는 내가 솔직히 잘하니까, 어디 가서 별로 안 꿀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개무시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심리적 부담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프리카에 이런 강좌, 초보 심해 탈출 강좌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빨리 마스터를 일단 찍어야지. 마스터를 찍으면 그때면 이제 다들 찍소리 못하겠죠, 그쵸? 마스터 빨리 찍어야 돼. 또 시간대를 나눈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전 때는 그 6시 전까지는 낮은 점수 심해 탈출 도와주고, 밥 먹고 또 심해 탈출 도와주고, 저녁에 한 10시부터는 내 본캐 하는 거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심해 가는 강좌는 또 뭐야? 그런 강좌도 있어? 너 친추 해달라는 거 삼성이 나한테 한 얘기 아니죠?
저분 심각한데 친추하려면 배틀테그를 불러줘야 되는데 배틀테그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삼성님 진짜 심해네. 아 같이 하면 심해가. 아 보겸 얘기 보겸님 얘기하는 건가 혹시? 같이 하면 심해. 삼성님 마이크 이때 PC방이래. PC방이래. 자 그러면은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1분 동안 별거 없으면 이제 뒷정리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심해 탈출 2부 2팀 도전 가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시청 시간이에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시청 시간으로 오늘 오버워치 3명 뽑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잠깐 저 치우고 오는 동안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금방 갔다 올게요. 한 5분 10분 걸려. 자, 아까 찍어놓은 강좌 오버워치 강좌 틀어놓고 갔다 올게. 야, 유튜브에서 여리형 검색하시면 여리형 채널 아 드디어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심해인 분들을 위해서 심해 탈출 강좌를 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게임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기에도 나중에 유튜브 영상 만들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2000 넘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하는 거 설명 들으면